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?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? 다들 관심이 없어서. 이건 끝났어요. 마음까지 춤추기로 하기로 했거든요. 아름다운 강한 눈이 떠빠져 우리들! 저는 사람 속이는 데는 정말 능합니다. 긴장만 안 나오는 거. 예! 마음에 안 들어요? 절구와 봉이와 마늘이 잔뜩 들어있어요. 육종 마늘이. 여기 거 같아. 이게 유진이 캐리어? 어, 유진이 캐리어. 그러니까. 맞아. 뭐가 애가 있는 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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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숨겨. 어때서 할 수 있어? 막막을 찾았어, 막. 막막을 찾았어. 근데 내가 말했지, 다들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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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침대 침대 밑에 저거 저거 곧 나와 숨겨 숨겨 여기다 숨길까? 여기 뒤에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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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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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아 잠깐만 어 그래 일단 여기다 숨겨 어, 언니가 어, 너무 좋아. 근데 얘들아, 유진이가 깨져. 언니들 어디 갔어요? 이래도 끝까지 못 찾아. 아니, 모르겠지. 언니 잘해. 언니 잘해. 언니가 제일 위험해. 모른 척하지. 진짜. 유진아 키 크니까 이쪽 좀 봐줘.
없어. 소독 티슈로 매니큐어 닦을 수 있나? 어, 닦을 수 있어. 진짜? 어, 닦을 수 있어. 진짜? 어차피 우리 내일 8시, 7시 50분에 다들 만나서 발톱 확인하고 언니 소독 티슈 지참하시고 내일? 몰라. 발톱이야, 손톱이야 그것만 알려줘. 벼룩의 간을 빼세요. 잘 자, 나 잘래. 왜 자꾸 잔다는 거야? 나 망했으니까 잘래. 뭘 망해,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. 슬퍼. 왜 슬퍼? 야! 야, 유진이 울 것 같아. 왜요? 우리 나한테만 사이가 좋았는데. 난 이거 안 할래. 아, 유진이. 아, 유진이. 얼굴 빨개져서. 뭐라고? 유진이 어떡해. 우리 사이좋게 진짜. 그러니까 낮에 우리 재밌었는데 짜증나, 제작진놈들. 잠이나 자자. 근데 지금 왜 자꾸 자래, 얘는. 아, 왜 자꾸 자래, 너는 진짜. 아, 잠 좀 자자. 그렇다면 불을 꺼줘. 잘 자요. 노력형 예능인 잘 자요. 너 영재는 안 되고 잠만 피곤하려. 그냥 아, 유진아 나 너무 힘들어. 너 브런치 먹고 싶어? 이 브런치가 먹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고 싶어. 근데 승부욕이 약간. 근데 언니가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. 시작도 없어. 뭐 이거 아니야? 올라와봐. 올라와봐. 됐어. 그 깨는 거에는 잘 갖고 있어? 아니 그거 찾아야 돼? 걔는 가지고 있어. 응? 나 양치하고 올게. 누나 언니는 끝날 거니까 편하게. 오우! 오우.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죽고 죽는 이런 우리 참을 수 거의 한석봉이야. 아, 저 눈물 날라고 아. 웬일이야. 그 왜 안 가지냐? 플라스틱에서 안 가지. 그 있어야 돼, 진짜. 그걸로 그냥 한 방에 깐! 어디 있는지 나 알려줘? 그러니까 아일랜드 식탁자 밖에 드르륵 열면은 그 안에 있어.
브런치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어. 뭐야? 손 냄새 맡아보자. 여기까지 날 것 같은데. 갈릭 여왕. 야 언제 왔어? 야. 아, 줄 서야 돼. 야 너 언제 왔어? 줄 서야 돼. 줄 서셔야 돼. 유진 씨부터 미션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세요. 제 미션은 마늘 다지기입니다. 우와 커. 아니 이거 어떡해요. 깐마늘도 아니에요. 너무 어려웠어요. 와 마늘을 못 찾았네. 하지만 우와. 성공했죠. 성공했죠. 라라라라따. 잠시만요. 어우 저쪽이 뭐야. 자 제가 이 통에 가득 채워오라고 그랬는데 가득은 아니야. 공백이 4분의 1쯤 남아있거든요. 아니 언제 봤어? 자 얘는 네. 약 4분의 3 성공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100% 성공하는 사람이 2명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유진 씨에게도 분명 치료할 기회는 있다. 야 근데 어떻게 봤냐? 어디서 잤어? 언니들이 이거 다 숨겼어요. 얼굴을 발견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다 숨겼어요. 절구방만.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. 일단 처음에 이 마늘을 까려면 물에 불려야 한다.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네요.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면서 눈물 젖은 마늘을 어쩐지 오래 있더라. 그러니까 오래 있어. 50분 샤워하면서 깠어. 근데 캐리어를 막 찾는데 절구가 없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은지 언니가 너 진짜 하고 싶어? 왜냐면 누워서 진짜 이 서로를 바라보면 누워있었어요. 갑자기 언니 전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전 진짜 성공을 하고 싶어요. 제가 그 말에 너무 흔들 위치를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? 알려줬어요! 와, 얘 진짜야! 언니! 너무 놀 것 같은 거야. 언니들이 잠들게 기다린 다음에 절구를 꺼내와서 은지 언니 옆에서 신나게 빻았습니다. 냄새가 안 났어. 냄새 나서 죽을 뻔했지. 눈물이 막 날라고 그랬다니까. 아줬구나. 알겠습니다. 일단 4분의 3 보류입니다. 4분의 3이라니. 자, 미미 씨. 진짜 너무 궁금해. 저는 멤버들과 10초간 국물을 준비. 아 이거 영지야. 이게 뭐야? 영지야. 아니 오늘 찍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일 찍자는 거예요. 맞아 계속. 너무 가슴에 그럼 연습이라도 한번 하자. 그래서 했는데 영지가 계속 한 번 더, 한 번 더. 그래서 아싸 아싸 아싸. 그래. 우와 언니 대박이다. 아니 거저졌다. 좋다. 미션을 받기 전부터 춤을 추고 있었거든. 그러니까. 아주 자연스럽게 미미 씨는 아 부럽다. 근무에 성공. 아싸.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최고다. 미미 씨. 어 뜨거. 발가락 한번 꺼내 주세요 다. 미션 멤버들 발가락에 3개 이상. 아. 근데 그러니까 확실하게. 자 유진 씨 발가락에 그거 뭐죠?
이거요? 피가 났나? 정확하게 세 개. 그다음에 민희 씨 다섯 개. 다섯 개. 그다음에 은재 씨 아침에 두 개 뗐거든요. 아침에 두 개 뗐거든요. 영주 씨도 완벽하게 성공입니다. 아. 자. 됐네. 지금 집어넣고 있어. 지금 싸고 계시는 거예요? 은지 씨 사실 이제는 네. 기회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미션 뭐였죠? 미션은 풍선 다섯 개를 불어서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. 어제 풍선을 한 100개 이상 부시는 것 같은데. 확인 한 번만 할게요. 네, 확인만 하고 마무리합시다. 오! 뭐야. 어머. 뭐야. 네. 아니 진짜 못 믿겠어. 아, 와 소름돋아. 와 소름돋아. 마술사예요? 언제 온 거야? 언제 했어? 잘 보세요. 야! 언니 진짜 끝났어? 끝난 차인가? 아니 기상 미션할 때 다들 못 믿겠다 이제. 믿으면 안 되지. 그리고 너무 다행이었던 게 이 풍선이 묶기가 어렵잖아요. 제가 옛날에 삐에로 알바했었어요. 와. 어쩐지 엄청 빠르더라고요. 네. 근데 우리 진짜 다 대단하다. 근데 네 분 다 정말 대단했어요.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. 저도 한 번만. 울지 마. 마늘 때문에. 마늘. 눈 만지면 안 돼. 마늘 한 번. 아 어쩐지. 아. 일단은 두 개부터 찍어볼까? 어. 네 명도 해보고 한 명도 해보고. 좋아. 일단 언니부터 해보자. 잘 찍었다. 너무